자, 여기 보면 이제 Y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신호가 있잖아요. 아, Y축에 접하는구나. 이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Y축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띠용하고 만나겠구나. 그런 상태입니다. X축은 모르겠어요. 접한, 요건 이제 상상을 한번 X축에 대해서는 해본 거고요. 방금 배운 것처럼 여기 A,B고 반지름도 A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다음 단계로 X 빼기 A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A의 제곱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중심이 이사분면 위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헐! 이쪽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 쌤은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AB를 무조건 양수로 볼 거거든? 그러니까 빼기 A로 처리해서 여기를 더하기 A로 잡으면 아무 문제는 없어. 이렇게 간단하게 고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 그러면 여기 뭐가 있잖아, 그지? 이 어떻게 8x, x제곱에다가 8x가 나올 수 있었을까? 간단하죠, 여기가? 4였겠지, 이렇게. 그거는 쉽게 갈수 있고요. y제곱에 ky의 9가 나왔죠. 이 9가 결정타예요. 한번 보세요. 속으로 전개한다면 8x 더하기 16 하고요. y제곱 2by 플러스 b의 제곱하고 여기 a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숫자끼리 계산한 거 있죠. 16과 b제곱과 a제곱을 계산하면 여기는 숫자 9가 나와야 되지. 그냥 9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또 하나의 식을 얻은 거지. a는 4가 되겠고, 아, 근데 2a랑 2a랑 다른 걸로 거거든. 아, 얘 똑같은 거구나. 아, 미안, 미안. a가 4면 일단 얘도 4겠네. 그지? 그 여기 a제곱은 16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딴 생각했네. Sorry. 자, 그래서 16에서 b의 제곱 빼고 16을 다시 빼면 이제 0이 되고 숫자만 다른 문자 있는 곳은 아직 안 보고 있어요. 그럼 다 없어질 거 아니야. 마이너스 b의 제곱이 곧 얼마? 아, 플러스 b의 제곱이 곧 9여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 b의 값은 더하기 3이거나 또는 빼기 3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B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 이 그림에서 봐서는 B의 위상은 위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더하기겠어요? 빼기겠어요? 당연히 더하기겠죠.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여기서 하나 골라주는 거야. 자, A도 B도 다 알아냈으니까 B를 알아버렸으니 내가 여기다가 이제 3을 내가 대입하지 않을까나. 그럼 요 자리가 마이너스 6이죠? 그게 K잖아. 그래서 이제 K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결과를 얻었어요. 뭐 요런 식의 생각법이 가장 보편적이라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긴 하는데 다른 특수한 풀이들이 안 된다는 건 절대 아니야. 너가 4인 거잘 알았고 2분의 K라고 X에도 접하는 줄 알아서 생각했고. 이렇게 써. 아, 그럼 요 말이 X축에도 접하는 걸로 같이 좀 생각이 됐단 말이죠. 이것은 수학의 문제는 없네. 국어의 문제니까. 근데 이것도 어렵다. 고등학교권 이런 게 되게 헷갈리는 게 많아. 쌤이랑 하나하나 다 찾아서 대화를 하면서 이건 이래서 저런 느낌의 말이야. 이런 말들은 저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말이야. 이런 걸좀 배워놓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 사실은. 네.